와. 커피와 라면을 즐길 줄 아는 봉화치 마을의 김길순. 애교와 재주는 기본 장착에 할머니 곁에선 용감무쌍한 보디가드를 자청,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런 길순이를 못마땅해하는 한 사람,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길순이와 할머니 사이의 사랑, 그리고 회방꾼인 할아버지의 심술, 오늘도 끝이 없습니다. 생라면으로 길순이의 마음을 잔뜩 흔들어 놓은 할아버지. 웬일로 녀석에게 관대한가 했더니 역시나 달랑 한 조각으로 약만 올려놨습니다. 아쉬운 건 길순이니 자존심도 버리고 할아버지 꽁무니만 졸졸인데요. 그 많은 생라면은 대체 어디로 가나 했더니 바로 거위의 우리. 할아버지는 길순이 보는 앞에서 한 그릇 가득 담아온 생라면을 거위들에게 인심 좋게 선사합니다. 요 거위들로 말할 것 같으면 길순이와 할머니 사이를 질투한 나머지 할아버지가 얼렁뚱땅 급조한 단짝 되시겠습니다. 억울한 듯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길순이.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어? 그 모습 본 할아버지 한수 더 뜹니다. 이제 뭐지? 반반 없으면 어떡해. 길순이 반반 먹어요? 그럼. 길순이가 좋아요? 거위가 좋아요? 거위가 훨씬 낫지. 알라니까. 알라니까? 그럼. 몸소 확인까지 시켜주십니다. 거위가 좋은 건지 알이 좋은 건지. 어쨌거나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를 사로잡은 길순이의 전매 특허 경례도 부럽지 않은 할아버지입니다. 거의 알랐네요? 알랐지, 그럼. 이 치매도 좋고, 당뇨도 좋고, 다 좋지. 만병통치야. 어머어머 할아버지, 오늘도 알만 들고 나가시네. 야, 대표가 있다. 어? 기순아, 이리 와, 이리 와. 거기 앉아. 툭 하면 약 올리고 틈만 나면 시비를 거니 길순이 할아버지에게 빈정이 상합니다. 길순아, 인사해. 아니, 옳지. 아이고, 경례 잘하래. 경례도 해봐. 경례해봐. 길순이 할아버지 그런 듯이 할머니에게만 애교를 부립니다. 할머니 보고 해야지 경례를. 길순! 남편보다 또 얘기 더 잘한다니까, 길순이하고. 사람은 미워하면 또 승질나도, 이 길순이는 내가 말 안 되고 야단도 쳐도 그래도 좋대. 그래도 또 꼬리를 흔들고 와. 길순아, 아이고, 여기 길순이 이쁘래. 말 잘 들어. 아이고, 이뻐라. 길순이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해요. 라면으로 맘 상했을 길순이를 위해 할머니가 밥부터 챙겨줍니다. 그런데 왜 밥을 안 먹었어? 이거 더 줄까? 왜 밥을 잘 안 먹네? 어쩐 일로 이전 끼니 때 준 밥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머니. 왜 밥을 잘 안 먹어? 어제 밥을 안 먹네? 어제 아픈가? 밥을 잘 먹는데 이 밥을 좀 이를 좀 다 먹어. 근데 밥을 안 먹어. 어제 아픈가 봐. 배불러 먹지 배고파 봐봐. 아, 배불러 먹는 거야? 배불러 먹지 배고파. 다 먹지. 할아버지 정말 너무해요. 괜찮아, 나도. 저 뭐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아침에. 지금 배빠 배가 이런데 뭐. 저 밥을 저 하나도 안 먹죠. 아침에 저를 주면 다 먹는데. 아이다. 어디 아픈 것 같아 아무래도. 배가 불러 그래 배가 불러. 태평한 할아버지와 달리 할머니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뭔가 처방이 필요합니다. 미리치, 걔가 밥을 안 먹어. 길순이가. 길순이 꼭 이걸 넣어줘야 먹는다니까. 사람은 고기를 못 먹어도 길순이 꼭 이걸 먹어야 돼. 이걸 안 넣으면 안 먹어. 누구 왔어? 여기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가 남았죠. 우리 길수이 꽃길은요 여기는 하도 잔요. 그 뭐예요? 이래 보아 저기 먹어. 이 기름이 이래 먹는다니까. 아니 사람보다 고급이요. 네? 사람보다도 우리 길수이 더 고급이라고 잘 먹어. 녀석이 밥 한 끼 남긴 게 할머니에겐 이리도 큰 일인가 봅니다. 아이고 따끈하게 맛있겠다. 먹어. 다 먹었어. 그걸 다 먹었어. 다행히 할머니의 정성이 통했습니다. 아이 맛있게 먹네. 많이 먹어. 행여 밥 한 톨 남길까 싶어 고초까지 서십니다. 내 입에 딱이야. 밥이 입에 맞는가 봐요. 잘 먹네. 설거지도 필요 없겠네요. 두 분이 어제 못다한 반일에 나섰습니다. 어비 가셔야지. 어비 나가도 놓고 뭘 저 오라고 서둘러. 참나. 어비 자기 어비 자기가 가셔야지. 안 가져. 이걸 안 가져 가서 홈이 파여지는데. 아이 그래 자기 안 쓴다 안 가져가는 게 어디에서 미리 갖다 놔야지. 양심 너무 아주 약해. 할머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평소 같으면 시비거리도 안 됐을 말들. 근데 요 며칠 유독 길순이를 나무라는 할아버지에게 슬슬 부화가 났던 거죠. 할머니도 필요 이상의 트집 좀 잡아야겠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호미가 좋다야 했니하고 뱅이를 했는데 호미를 했던 벌써 잘랐지. 거의 시켜요 가서 시끄럽다고. 사실은 호미와 균이가 아니라 길순이 때문에 이 냉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본 길순이 분위기를 감지한 걸까요? 이럴 땐 현장에서 후퇴. 깔끔하게 안 보고 안 듣습니다. 부부싸움은 끼는 게 아니지. 이 집에서 길순이가 제일 편하지. 길순이도 바빠. 오는 사람 지켜줘야지. 차 오는 것도 지져야지. 또 우리가 또 뭘 먹고 가서 먹어야지. 아주 엄청 바쁘다고 길순이. 되게 바빠. 우리 집 바쁜 길순이가 제일 바빠. 이참에 살펴본 길순이의 하루 주요 업무. 낯선 사람을 보면 일단 짖은 뒤 공손하게 인사하기. 이번엔 길을 잘못 든 낯선 차량. 돌아가는 차 뒤에 대고 또 짖기. 대략 이 정도입니다. 봤죠? 나 밥값 하는 거. 아유 수고했어 모두. 끝났어요? 예 끝났어 이제. 오늘 일과 끝나고. 오늘 일과 끝났어. 오늘도 봉하치 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공식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밭일 마치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번엔 맷돌을 들고 나오는 할머니. 저녁 전에 또 뭔가를 만드실 참인가 봅니다. 오, 새국수라고. 그걸 이 지방에서 먹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이 그... 제일 좋은 기단 올챙이. 음식 준비하랴, 올챙이 국수 홍보하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할머니와 달리 할아버진 TV 삼매경에 길순인 한술 더 떠 팔자 좋게 상전 노름입니다. 보다 못한 할머니. 길순아, 너 뭐 너는 잠만 자. 할아버진 텔레비만 붙여 보고 하는데 할머니 혼자 일해야 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도. 잠만 자? 할아버지 보는 테리 보는 잠자고. 아이고. 격리해 잘못했다고. 인사해. 다시는 안 자겠다고. 됐어. 다시는 안 자겠다고 인사해봐. 얼른.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인사해. 여기서 잠깐.
공아치 마을 배우키 여사의 올챙이 국수 수리법 대공개. 먼저 물에 불린 옥수수를 맷돌에 곱게 갈아줍니다. 번거롭긴 해도 아궁이 불이 맛을 좌우하죠. 가마솥에 걸쭉해질 때까지 옥수수 간 것을 끓여준 뒤 전용 나무틀에 붓고 힘껏 눌러주면 올챙이 모양의 국수발이 물속에서 춤을 춥니다. 메뉴는 초단순. 그러나 무려 2시간에 걸쳐 완성한 고난도의 올챙이 국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대놓고 생색부터 냅니다. 아이, 오늘 올챙이 해내라고 아주 올챙이 좀 해먹으려고 힘들었네. 아이고, 맛있네. 날고 고맙다라고 이 정성감 5,000원 주고 사. 그냥 공짜로 해주는데 고맙다고 그랬지. 집에서 고마워도 없어. 집을. 멋없는 할아버지에게 그래도 한 번 더 기대하는 할머니. 아, 수고. 응? 오늘 내가 고생 많았어. 아이고, 참나. 길수인은 인사하려도 하지. 나보고 만날 맛없다고. 아이, 맛있겠다고 나 인사 한번 해봤어. 참나. 역시 할머니만 알아주는 건 길순이뿐인가 봅니다. 길순아,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로 와, 이거 먹고. 이거 봐, 일로 와. 그런데 어째 녀석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일로 먹. 먹어봐, 맛있지? 입도 안 대고 돌아섭니다. 길순아. 그러고 보니 녀석에겐 그냥 맨밥 수준. 일로 와, 길순아. 이거 먹어. 할머니 표 올챙이 국수. 믿었던 길순이에게 마저 버림받습니다. 순아, 할머니 속상하고. 너가 잘 먹으면 좋은데 안 먹어 속상하다. 잘못했다 인사해. 잘못했다고 옳지. 죄송합니다 그래. 옳지, 잘했어. 미안하면 알아.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요. 오늘만도 할아버지의 미운 행동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에서 더 천불이 나기 전에 무슨 수라도 써야겠습니다. 이럴 땐 길순이만한 상대가 없죠. 길순이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길순이도 눈치가 백단입니다. 일로 와, 길순아. 할머니의 푸념 들어줄 준비 완료입니다. 할아버지 너 못 살게 해. 너 밭에 못 들여다 해야지. 할아버지 믿지? 어? 너 비닐을 지내다가 못 가게 하지. 어떻게 생각해, 길순아? 길순아, 할아버지 너 묶어서 네 밉지? 할아버지가 꼬리를 대답해봐. 꼬리를 흔들어. 얼라. 할아버지가 좋아 나쁘? 나쁘다고? 꼬리 흔들봐. 나쁘면 옳지. 좋아? 나쁘지? 너무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뭐래? 오늘 다시 멋이 있어. 며칠 후 할아버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신가요? 할머니도 꽃단장에 한창이시네요. 이 시골에 있으니까는 장날 가서 뭘 좀 반찬거리 좀 사주려고 그러죠. 시골에는 곧 장날에 해야 나가니까. 시장이 아니라 잔치에 가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같이 나가시나봐요? 같이 가야지 뭐. 두 내 혼자서 뭐 심심하니까 하나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오려고. 길순이는요? 길순이는 집 빼오라고 놔둬야지. 저 너무 아, 길순이는 집 봐야 돼요? 어, 집을 봐야지. 길순아, 집 잘 보겠어. 할머니 맛있는 거 사올게. 아주 지 안 들어갈까 봐 저래는 거예요. 지 안 들어간다고 속상해가지고. 아, 나도 시장 구경 가고 싶다. 아이, 묵지 말아야지. 집을 보지, 나도. 아이, 묵지 말어. 묵어. 아니, 그냥 와. 배웅 나왔다, 이게 웬 봉변입니까? 이렇게 얼른 가, 그냥 자. 길순이 집 잘 봐. 할머니 맛있는 거 사올게. 집 잘 보겠어. 이쁘지? 할머니 갔다 오라, 경리해. 얼른.
아니지, 혼자 있으면 저 비닐을 찍고 그랬다고. 아, 저거 해놓으신 거? 어, 그래서 그랬네. 사람 있으면 안 들어가는데, 사람 없으면 들어가 찢어. 가가지고 한번 올라갈까? 할머니 덕분에 길순이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의 정선 읍내.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장보기에 앞서 할머니가 먼저 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모자 가게. 이거 좋네요. 밉다 밉다 하면서도 할아버지 것부터 챙기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할아버지의 안목. 엄청 좋아하는데. 단출한 쇼핑에 이어 이번엔 외식입니다. 메뉴는 할머니가 직접 고른 강원도의 명물 배추 부침개. 명물 부치기. 이 정선에서 최고 유명한 부치기요. 집에선 걸핏하면 음식 맛을 타박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할머니가 나름 고민해서 고른 메뉴죠. 아버님 이거 좋아하네요? 그럼. 좋아하지. 맛있어. 부치기. 두 분이 장날 분위기에 젖어있는 그 시각. 혼자 남은 길순이의 행동 반경은 딱 집에서 밭까지. 동네 들쑤시개 좋아하는 녀석이 할머니 분부대로 착실하게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정선시장. 할아버지가 시장 내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살 두둑하게 붙은 돼지 뼈다귀를 사는데요. 아, 시끄러워하고 기지도 좋아, 다 좋아요. 지금 길순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듣기 들어갑니다. 아, 시끄러워하고 기지도 좋아, 다 좋아요. 아, 저거를? 어. 오늘 포식하겠네. 그럼 포식하지. 길순아, 너 오늘 생일이니? 세상에나, 길순이 챙기면서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까지 만개했습니다. 멋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시장에 나온 이후로 줄곧 기분 좋은 일만 생겼던 할아버지입니다. 이 정도 돼지 뼈다귀가 대수겠습니까? 그날 오후. 아유, 다리 아프네. 장보기를 마치고 봉화치 마을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길순이의 안테나가 본능적으로 작동합니다. 부르기도 전에 알아서 버선발로 마중을 나서는 녀석. 길순아. 길순아. 집 잘 봤어? 길순이 집 잘 반겨? 오늘처럼 장에 다녀온 날은 할머니를 더 열렬하게 반기는 녀석입니다. 아니, 요 검정 비닐을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더니 할머니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아이고, 길순이 비닐 같이 생겼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밭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집 보냈더니 이 비닐을 왜 이렇게 해놨어? 찍기가네. 잘못했다고. 일단 물증이 확실하니 찍소리 못하고 꽁지부터 내리는 녀석. 두 분이 집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찰 카메라를 돌려볼까요? 아직은 별다른 기미가 안 보인다 했는데 이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만 해요. 길순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아까워서 책임져 말르지 말르지 책임지 뭘 아 잘 떼오면 되지 뭐 걱정이야. 길순이 집만 잘 봐주면 됐지 뭐. 저질이 하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지게 원래 다 그냥 가야 돼. 길순이 잘 봐. 왜 비닐을 찢었어? 할머니 애써 시원하고 왜 찢었어? 안 한다고 그러니 해. 일로 와봐. 못 긁겠어? 와봐. 일로 와봐. 저 들어가 있어. 비닐을 안 찢어도 안 묶지? 우리 이때 그릴게. 가자.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언니 못했던 다리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봐. 일로 와. 계속 와. 이거 봐봐. 일로 와. 일로 와.